서울에서 차로 6시간, 그리고 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만 도착할 수 있는 섬마을. 안녕하세요. 고된 일도 싹 잊게 해줄 머슴의 등장. 야, 머슴아들 좋은 프로네. 하지만 여자라도 예외는 없다. 여자 김병만이야. 새로운 모습의 대활약. 빨리 일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만 하는 모습과 제발 쉬라는 주인어른. 아, 쉐워라 하지 말아라. 달라도 너무 다르다. 바닷가 마을의 최대 장점, 수만 가지의 신선한 해산물이 있다는 점. 그리고 머슴살이 최초 바닷일.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열심히 하니까 병만이 됐는데? 허리 한번 펼 수 없다. 여섯 번째 머슴살이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근데 난 여기 좀 불안하다. 어? 불안해. 일 엄청 시킬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어디 가나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일거리가 많아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산 넘고 물 건너서 가면은 그곳에 더 힘든 게 있겠지. 그렇지. 근데 왜 오늘 둘 뿐이 없어요? 네. 아, 오늘 너무 멀리 오고 좀 네. 여러 가지 사정상 네. 저희가 긴급히 새 멤버들을 조금 새 멤버요? 네. 일이 많으니까 일단 힘센 사람이 와야겠지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새 멤버 아마 방송인이 올 것 같아요. 네. 오늘 진짜 언제쯤 와요 그럼? 새 멤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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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브라이언! 네, 오랜만입니다. 여기 어쩐 일이야? 아, 그냥, 어?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래요? 아, 네, 갈게요, 갈게요. 아니, 아니 어쩐 일이야? 일로 와봐. 네. 어쩐 일이야? 오랜만이야, 형님. 어? 오랜만이야. 그래서 오랜만이야. 네? 어쩐 일이 아니라, 어? 오늘 같이 일하자고 왔어요. 네. 편안하게. 예. 어느 카메라 보고요, 메인이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강한 남자, 강남입니다. 잘 부탁드렸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예. 안녕하세요. 귀엽고 강한 남자, 브라이언입니다. 아, 귀엽고. 어떻게 뭐 멤버가 일로 끝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끝일 리가 있지. 전 4명 사는 거야, 이거? 아니야. 검색해보니까 엄청 많더니, 뭐, 김태우 형 막, 다 있던데. 왜 없는 거예요? 진짜로 오늘도 계속 남자. 네. 그리고 넷. 아니,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아니, 조용하지 않냐? 아니, 연지버섯이 왔어. 아니. 아니, 저기. 조선님, 교수님. 우리 제목이. 우리 제목이 저거잖아. 머슴아들이잖아. 아, 요리할 때 굉장히 불쌍하시던데. 예? 요리할 누가요? 때 엄청 불쌍하시던데. 야, 원수마들 좋은 프로네. 아, 이렇게 하면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자리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가 주인공 되니까. 그럼, 영지야. 네. 얘기 듣고 왔어? 네. 제가 홍일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시작한 보이네. 이후로 여자 출연자가 처음이야. 그래서 열심히 오늘 한번 놀다 가려고요. 노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왜 노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브라이트에게? 잘못 전달해. 잘못 알고 있네. 정말 크게 잘못 알고 있어. 열심히. 네. 노동하다 가는 거야, 열심히. 노동 브라이어티. 저 그런 거 잘해요. 배 일찍, 8시 40분 배 타야 되는데 우리 시간 다 된 거 같은데? 8시 30분 배. 혹시 그 그래? 신분증도 있어요? 신분증 있어요, 네. 신분증 다. 빨리 등록해요, 지금 빨리. 배 타야 돼. 내 등록증. 그 누구야? 등록증. 아. 저예요, 왜 저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빨리 끊어야 돼서, 일단. 자, 빨리 끊어. 브라이언 봐봐. 브라이언은 똑같아, 잘생겼어. 형 잘생겼다. 이거 누구야? 형, 사진 보니까 미국에서 경찰에 잡힌 약간 그런 네, 범죄자의 사진 같아요. 미국 범죄자. 본인은 망하지 않아. 일본 범죄자. 이거는 일본에서 좀 오토바이 타고 막 이런 친구 같은데. 야, 이거 짜있네. 뭐? 어? 야, 이쁘긴 한데 좀 달러. 우리. 와, 근데 이게 최고네, 강남이.
왜요? 어? 내가 왜요? 강남이 최고야. 이거 끊어야 될 텐데. 포샵이 아니라 바랬는데? 잠깐만. 아, 죽도록 봤어요. 미역다고. 음식 만들 잡혀요. 뭐 하시는 거? 아이씨, 잡혀요. 이런 거 뭐 하시는 거? 약 드실 시간 돼가지고. 얘 잘못 왔어. 진짜로 잘못 왔어. 진짜요? 네. 왜요? 정말 일반. 근데 왜? 일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저는 체육관 운영하면 일만 하는데. 말할 시간이 없거든, 일하느라고. 우리 약속하자. 예. 우리 말하자. 이야기해요. 아니, 근데 이야기 안 하면 사람 죽어요. 말 많이 하세요. 나는 불만이 많아서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네, 말할 시간이 없거든. 네, 벌써 온 거지. 빨리 가야 돼, 지금. 늦었어, 우리. 2배 타는 거야? 어. 여기가 저도 좋다. 그치. 저 지금 솔직히 엄청 신나요. 네. 섬 도착하기 그 100m 전에서 네. 내려서 수영해서 들어가야 돼. 이런 사람은 생각만 안 한대요. 미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영하자. 네. 남자들로 넘쳐났던 머슴아들의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온 여자 머슴. 그리고 엉뚱한 매력 뽐내는 머슴들까지 합류 완료. 이곳에서 펼쳐질 머슴살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20분을 배를 타고 도착한 곳, 머슴살이가 시작될 마을입니다. 야, 큰일 그래도. 갑니다. 어? 오, 물 깨끗하네. 가, 내일 보자고. 어, 가, 들어가. 어디 가요? 아, 와요, 형아. 나 진짜. 아니, 일 많이 할 때 여기까지 오려고 일 많이 할 것 같아서. 수려한 자연과 청정 해역의 푸른 바다가 맞아주는 섬, 바로 금일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번째로 큰 섬인 전라남도 완도. 완도에서도 17km나 떨어져 있어 사람들이 찾는 발길이 드물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다 하여 평일도라고도 불린다는 금일도. 국내 최대 다시마 산지인 이곳은 평평한 섬의 지형 덕분에 전복, 미역 양식 역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기로 손꼽힌답니다. 덩달아 우리 머슴아들이 해야 할 일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데요, 너무? 따뜻한데?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따뜻해지는구나. 아~ 내려온 김에 더 내려갔다. 아, 그러네. 아까 거기보다 훨씬 따뜻해요. 아, 이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님! 님! 머슴아들 왔습니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예. 잘 알겠다. 네네. 네. 아이고. 네. 우리 돈 많아. 오늘 울고 있어. 그러니까 울어. 울지 마세요. 아이고 이쁘네. 역시 텔레비전 건대로다. 한 번에 울어. 안 오셔.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저희 안겨주시고 눈물 흘리시는 분은 처음에, 아이고. 우리 농구 선수. 많이 봤어요. 우리 농구 선수. 네. 제일 많이 봤잖아. 현지엽 아세요? 그럼, 농구. 아, 진짜요? 네, 일 진짜 잘해요. 일 잘해요. 오늘 여기 다 고쳐드릴 거예요, 아마. 정말. 전남 안동 금일도장이 안정모입니다. 똑같습니다. 딱 봐도 인자해 보이는 오늘의 주인 어른과 안방마님. 아, 세월아 가지 말아라. 세월아 제발 좀 가지 말고 땅 멈춰라. 안 가! 나는 좀 더 산다 갈래. 근데 이게 하트예요. 두 분만 봐도 충분히 기대되는 여섯 번째 머슴살이. 여기 그 집 손볼대가 어디예요? 급한 데가? 우리 손볼대. 네. 네, 네. 손볼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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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지 40년 된 마님댁.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기에 위험하고 불편한 곳 투성입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허리가 일하니까 도비를 못 한 거예요. 도비. 아, 도배. 아, 네. 도배. 그걸 도배. 여기서 여기 네. 시골이라 도배하러 다닌 사람이 없어요. 근데 광주로 전화해서 부르면 어디 이거 보고는 오지도 않아요. 지금 아버님이
끝은 아. 사다 놓으셨는데 허리가 부셔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이거를 할 수, 그러니까 여기만 조금만 뜯어내고 벽지를 이렇게 바르면 될 것 같아요. 30년 동안 손대지 못한 병. 곰팡이로 얼룩져 도배가 시급한 상황. 문짝도 가서, 그냥 가서 보면 깨져가지고 살짝 쳐도 깨져. 강원인지 바꿔야 돼요. 테이프로 응급처치된 유리 방문. 찬장이 제일 죽은. 찬장. 찬장은 아~ 찬장이 네. 어디죠? 찬장. 부엌에 찬장. 아 부엌. 네. 아 요게 다 작동도 안, 작동도 안 되네. 아, 작동이 안 되네. 오래되어 부서진 부분이 많은 싱크대.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두 분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창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 여기는 이제 감나무 이파리 피면 이 그늘이 좋아가지고 긴 억수로 시원하다고. 여기를 좀 이래 앉아놓을 수 있도록. 네가 아~ 바닷일에 지쳐있는 만인만을 위한 공간까지. 그 다른 집안 일은 또 여기는 어촌이니까 이제 뭐 어떤 그러니까 바다에 일. 바다에 나가서 뭐뭐 네. 뭐 저기 저 멱이고 다시마고 그런 걸 구경할 것밖에 없지. 만인댁 유일한 생계수단인 미역 양식 역시. 두 분이 하기엔 늘 힘에 부쳐왔던 일입니다. 그럭저럭 살다 죽자 그러고 있는데 네. 애들한테 이거 또 신세 지기도 싫더라고. 네. 아 이것 좀 고쳐라 저것 좀 고쳐라 하기도 싫어. 네. 내 자급자족을 내가 해서 이렇게 살고 싶지. 그런데 또 이번에 이런 프로가 와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버려야 되나? 네, 여기서 쓸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 아, 이게 뭐, 이게. 여쭤볼까요? 한번 여쭤봐봐. 네, 네, 제가. 버려야 되면 버리고, 아니면, 와, 여기 심각하네.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할머니! 왜? 저. 급편 열래. 저거 김이요. 김 있잖아요. 안에 창고에. 응. 그거 다 버려. 다시마야. 아, 다시마 맞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되는 거. 저 안에 있는 우리가 거. 우리가 이제 채야 되는데. 네. 아. 주위 옆에 좀 정리해 놓을게요. 네. 응, 응.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급편 열래. 아, 괜찮아요. 네, 쉬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먹고 만나요. 아, 다녀올게. 이따가 와서 먹을게요. 이거 다시마 다 버려달라고 지금 허리가 아프셔서 못 하신 거예요. 못 버리신 그럼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웬만한 거는 버려야 되나? 아, 다시마. 아니요. 다시마는 다 버리고 쓸 수 있는 것들만 좀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영지 다시마 좋아해? 다시마 좋아하는데. 좋아하면 치워. 치워. 네. 아니 농담이지? 아니에요. 이거 여따 넣으면 되죠. 아 이게 다 다시마가 상태가 안 좋구나. 어우 야야야야. 아, 조심하세요. 무겁기까지. 어우 야. 저거 한 거를 아니. 아니 마스크 써! 마스크! 이게 위에 두 개. 코, 콧등 위에다 하고. 계속 걸그룹이니까. 아유, 콧물도 나고 이게. 허영지랑 하라고 그래서 기분 좋았는데. 응? 되게 우울해지네. 영지! 네? 여자는 이렇게 힘쓰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밥, 응? 오늘 밥값 하고 가야 돼. 편하게 해야지, 편하게. 응? 영지! 네. 응.
gonna shoot you right down. Right off of your feet. Take you home with me. 잠깐만. 이거 볼 거를 큰 거를 좀 버려놓고. 그치? 아니 일을 원래 많이 해봤어? 아니요. 근데 어. 이런 거 솔직히 좋아해요. 여기 올 때 일 많이 하는 거 알고 왔지? 네. 착하네. 난 일 많이 하는 거 알았으면 안 오겠다. 아, 저는 그래서 저 온다고 막 그랬었어요.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네. 저 형, 응?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 설명 없이.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안 했어? 여기다 데크를 깔 거거든? 저기 데크? 나무판? 나무판? 이게 비마저도 썩지 않는 나무판을 깔 거야. 아, 그래서 여기서 그 미역 작업도 하고 미역도 올려주실 수 있고 하게. 그래서 이거를 수평자 갖고 와야 돼. 수평자? 현자 망치 좀 한번 가져올 거야? 망치요? 망치 망치 말고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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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망치 망치는 술 엄청 많이 먹었을 때가 망치. 망치고 망치가 햄마 아니에요? 햄마? 어 햄마 망치 이거는 이제 여기를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로 밟고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어, 눈 안 좋아져. 우와, 눈이 반짝반짝하다. 우와, 우와, 우와. 형, 그것도 면은 있어야 돼요? 어, 이것도 자연스럽게 따지. 아. 저기 이거 똥인데요. 이거 똥인데요. 이거 똥인데 어디다 치울까요? 아니 똥이 왜 거기 있는 거야? 누가 여기다 똥? 뭐가 된 거야? 왜 똥이 거기 누가 똥을 여기다 쳤어? 어디? 누가 쳤어? 야 아까 브라이언이 급하다고 그러지 않았어? 설마 야. 근데 딱딱해요. 딱딱해? 그럼 오래된 거지. 네. 우리 고양이 전에 고양이 똥. 아. 고양이 똥. 고양이 많이 들어있지. 고양이 똥 아니면 브라이언. 네, 똥. 이거 그래서 어디다 버릴까요? 고양이한테 갖다 줘. 같이 버리면 되겠죠? 아, 여기다 버리면 되겠죠. 여기만 일단 대충. 아니, 그거 무거워. 그거 무거워. 하지 마. 무거워. 하지 마. 네, 여기만 이렇게. 어, 무거워서. 네. 이거 박스도 필요 없겠죠? 응, 여자들은 가벼운 거. 아니, 이것도 버릴 수 있나? 아이고야. 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남자로 바꿔줘. 이것도. 응. 저 이거 할 거 리어카 같은 거 찾아볼게요. 영지야, 내가 되게 재밌는 거 보여줄게. 우선 보고 리어카 찾으러 갈래? 네.
진짜예요? 이거 봐봐. 뭐야? 쥐 죽은 거 아니야? 대박! 그치? 대박! 우와! 우와, 이거 죽었어요. 우와! 이거 쥐 죽었는데 뼈가 그대로 있어요. 너 나가라. 오지 마라. 아니, 죽잖아. 뼈가 그대로. 이게. 아, 진짜 안 돼. 쥐가 누워서 쥐... 죽었는데 뼈가 그대로 있어요. 쥐 줘봐. 야, 이거 좀. 진짜 우와. 탕 끓일까? 어, 쥐 푸인데? 어? 쥐 푸인데? 고음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형 진짜 오지 마, 형. 일로 와봐, 강남. 형 진짜, 형. 야, 너 남자답게 일로 와봐. 형, 진짜라나, 그거. 야, 형, 잠깐만. 이거 아예 봐봐. 아, 형, 진짜. 야, 아, 이거 봐봐. 아, 형, 아, 좀 봐. 야, 쥐에 투탕카멘인데, 이거. 아, 잠깐만, 형. 아니, 형, 되게 오래됐는데? 뭐. 야, 피디님 빨리 봐. 야, 너 진짜. 야, 아, 형은 어딨지? 오빠, 근데 그게 뭐가 무서워요. 우와, 완전. 야, 잠깐만.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우와, 신기해. 아니, 브라이언이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서. 집에다가 인테리어는 되겠어. 어, 이거 붙여놓으라고 그래야겠다. 새로운 인테리어. 이 구배지 자체입니다. 브라이언 잘 돼가? 네, 형. 이거 인테리어 소품을 어떤지 한번 봐줘. 인테리어 소품이요? 어. 소품 또 사오셨어요? 어. 어디요? 이걸. 아! 아! 누가! 씨! 아! 아! 누가! 씨! 아! 아, 형! 야. 뭐야! 야. 그 쥐야, 이게 쥐? 어. 아! 야, 이거 봐봐, 이거 어때, 인테리어. 아, 안 돼! 어? 안 돼요! 야! 어때? 절대! 형, 아, 귀 나왔죠? 그건 안 돼요. 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써? 아, 그거 아까 지금 말린 거? 예. 네. 아버님이 말리신 거예요, 일부러? 아까 생선 말리듯이 말리신 것 같은데. 제일 잘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요?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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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선물이야, 네가 치워. 아, 아닙니다. 어, 잘 치워. 누가 해골 잡을까? 반짝반짝. 저거 싫으면 다 무너질 것 같은데. 25만 원 정도. 야, 여기요, 이거. 그래? 누구지? 아! 나 누구지 했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옆집 할머니인 줄. 이걸 해야 아, 빌려온 거야?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어, 병만 오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병만이 아주 바빠. 병만이 아주 바빠. 왜? 왜? 이거, 이게 부서질 것 같아. 저걸 실어서 버리러 가려 하는데. 어. 좀만 손 봐주시면 안 돼요. 그래? 왜 그걸 갖고 왔어? 세갈 갖고 오지? 이게 여기 집 거예요. 그쵸? 저거 다 실어야 되는데.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쓰는 것 같고. 아, 니 아까 살아갔나? 어? 이거 실까 살아갔나 봐. 어? 이학과가 질러간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여자 멤버가 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구나.
결국은 혼자구나, 혼자야. 미역화 손보고 있어요. 어? 미역화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손보고 있어요. 어, 이것도 버려야 되나? 모르겠어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아니야, 좀... 아니야. 오빠 원래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야. 아, 진짜요? 어. 오늘 할 일 다 하신 것 같은데. 어? 오늘 할 거 다 하신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저 리어카 완성될 동안. 리어카 완성될 동안. 사진 찍어요. 맨날 남자. 저 약간 그거예요. 세기꾼이라고. 어. 셀카 사기꾼이라는 별명 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찍어봐봐. 어떻게 네. 찍냐 한번 보여줘봐. 약간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조명 이런데 이렇게 조명도 이렇게 조명 여기 있잖아요. 어. 보면 조명 이쪽으로 어. 갔나요? 이런 식으로 위에서 찍으면서 빛이 들어오는 네. 방향 쪽을 보고 네 카메라 높게 한 다음에 오빠가 오빠 약간 고개 아래로 아니 약간 고개 아래 한 다음에 약간 이렇게 이뻐 보이는 표정 있잖아요 인자한 거 가필드 웃음 잘 나왔어? 배워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솔직히 지금까지 웃으면서 찍은 사진 있어요. 이건 SNS 올리세요. 고마워. 이건 진짜 제가 보내드릴게요. 하나 배웠네 그래도. 네, 제 번호 아, 주세요. 올려야 된다. 제가. 제가 좀 자주 드려요. 01점 영지의 부탁에 오빠들이 나섰습니다. 시인 어른의 부서진 리어카 보수. 보수도 그냥 할 리 없다. 버려진 평생의 합판을 이어 리어카의 새 생명을. 갑자기 일이 생겼어 우리. 없던 일이 생겼네. 오케이. 오 형 깔끔해요.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당황하지 않고 척척 해결해 나가는 병만 모습. 새로운 엉뚱 모습 강남도 주인 어른을 생각하며 대장 모습의 손을 부지런히 돕습니다. 잘하고 있나 싶었는데 강남 표정이 영. 파판을 이걸 바꿔요? 파판 응. 일단 저거 하자 이거 끼우자 됐다 근데 이거 어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 됐어 이거 아, 네. 방송을 보고 SNS 페이지에 본방 인증샷을 찰칵 찍어서 보내주시면 공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네가 이거 시켜가지고 우리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그러면 뭐라고 그래 형제한테 오빠 그러면 이거 오빠가 지게로 날라주실래요? 아니야 지게로 날라주실래요? 아니야 아니 뭐 그 정도 잘못했어 많이 잘못했지 됐다. 됐어. 고생했어. 다음 거 이거 받아. 이거 어, 저쪽
교촌팀도 어, 너무 이쁘게 됐다. 우와! 리어카로 가야겠다 이제. 어, 다 됐네. 우와! 어. 짱! 이거 뭐 안 해봤지 이런 거? 네. 어, 그러니까 오빠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이거 원래 이게 배에다가 딱 대고. 네. 어? 이런 일 안 해봤을 거 아니야? 어, 이렇게까지는 안 했죠. 하지만 원래도 이렇게 험한 거는 많이 해요. 어. 진짜 힘들게 하면 물만 맥히고 밥 먹을 때 밥도 잘 못 먹어. 됐습니다. 으아! 반나절 동안 계속됐던 창고 정리도 시원하게 마무리. 이제 머스마들 출출해질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알맹이만 잘 익혀야 돼. 와, 나 춤도 되게 못한다. 내가 띄워줄게. 줘봐. 형씨 같이 고기 생선 잡아도 같이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지? 네장 되겠지. 네 장. 전복을 네장 먹는 사람이 전복값을 낸다. 네장이 훨씬 연양가가 많고 맛있어. 네장. 앞놈은 녹색을 띠고, 순놈은 하얀색을 띠고. 손색으로. 내장. 아티가. 도둑 고양이가 살겠네. 그 갖다 주려고. 저 사람들이. 와, 바람 터진다. 진짜 남들한테 좋은 거잖아. 전복이. 갑자기 뭐요? 전복 내장. 진짜 좋은 거예요. 너무 맛있다. 진짜 전복 내장. 우와. 진짜 좋은 거예요. 연방 3개. 그것도 좋아. 안 돼, 가만히 있어. 이거 대빵부터 먹어요. 우리 안에서 먹었는데. 진짜 여자들 또 피부가 좋아지고 눈이 찌룩찌룩한 사람은 그거 잡힌 거지. 하나 먹어. 할아버지 술 마시고. 혼자 뒤에 계시죠? 아시고 드세요. 이거 좋은 거야. 전복 내다 먹는 사람은 전복값 내라 그러잖아. 좀 이리 좀 하세요, 여러분. 아유. 어째 큰 일 못 올리겠다. 그죠? 안 도와야 이거 있어. 막 건져온 거라 싱싱하잖아. 그죠? 청소는 지금 우리 식품의 최고 소독이자. 이거 다 먹으면 살균됩니다. 다 맛있어, 전복 내장. 달라. 아, 팔아버렸어. 브라이언 집, 브라이언 씨 집 봤거든요, 전에. 아, 지금 벌써요? 최근 거. 예, 타일 바꾼 거. 저 모징크 타일로 봐가고. 아, 지금 이거 지금 구매한 것도 서브웨이 타일이거든요. 아, 진짜요? 어, 다행이다. 네. 근데... 아, 타일로 바꿀 거예요, 뒤에? 근데 그것도 이건 관리하기 편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평소 인테리어에 관심 많기로 소문난 브라이언. 그가 직접 인테리어한 집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슬픈 마음이었어요. 이런 주방에서 저도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리하는 사람이 주방이 되게 좀 편안한 곳이 돼야 일을 할 때 되게 즐겁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그런 공간에서 뭔가 정리도 안 되고 접시도 접시끼리 안 돼 있고 하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빨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냥 페이스리프팅 정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페이스리프팅 정도밖에 지금은 빼고.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주방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타일이거든요. 그죠. 타일의 디자인에 따라서 약간 주방의 느낌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거 다 해서 총 가격이 얼마나 나요? 15에서 20만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20만 원으로 펼쳐질 주방의 변신.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도 또 여기가 좀 업데이트되고 좀 예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겉에 저희가 페인팅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 좀 더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아, 새로운 것까지 깨끗하게. 그렇죠, 그렇죠. 깨끗하게. 관리하기도 편하죠. 왜냐면 이런 주방 같은 경우는 우리 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물을 많이 사용하면은 그게 나중에 이렇게 뜨니까. 타일은 이제 실러를 하면은 이제는 그 물도 안 들어가고, 뭐지? 청소할 때도 편해요. 이쪽 발랐을 때, 0.2mm? 0.33mm 정도? 이 정도로 하면 너무 두껍고, 1cm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잘 붙어있으면 이게 흘러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살짝 간격을 돌려야겠죠? 이거 원래 이 기술자들은 저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처음 만드는 일반인들이 타일 작업하기 어려운 이유는 저 간격을 일정하게 균일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타일 스페이서라고 간격을 일정하게 벌려주는 게 팔아요. 지금은 없으니까 그게 없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성냥개비나 이쑤시개를 통해서 여기다가 여기다 찝고 그 다음에 밀어서 저 간격만큼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버려졌으니까 더 높여봐요. 방법도 있구나. 이쑤시개를 꽂고 지금 보면 얘가 얘보다 더 튀어나왔잖아. 꾹 눌러서 주먹을 쳐서 되게 막 큰 차이가 나지 않나요? 살 찍혔어. 타일은 온라인에서도 팔아요. 근데 무거워서 운송비 포함, 화물비용 포함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타일이 값이 비싸요. 온라인에서 하는 게. 원래 대부분 온라인이 가장 싸다고 하잖아요. 근데 타일만 제가 보기엔 예외인 것 같아요. 일주로 조율하면은 타일 거리가 있어요. 주문을 하면 공장에 갖고 와서 다시 수령해 가야 돼요. 그거 감안해서 며칠을 텀을 좀 두고 작업한다고 생각해요. 미안하다 타일. 밖에 더 조그맣게 해야 되네. 수도가 있는 부분은 특별한 공구가 없으면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타일을 작게 조각내어 붙이면 작업이 쉽고 보기에도 그럴싸해 보인다는 전문가의 팁. 인테리어 전문가 양파쟁이와 전문가 못지않은 인테리어 실력을 가진 브라이언이 함께 만드는 안방마님의 주방. 오늘은 이대로 말리고 내일 둘로 넣으면 제거하고 그 다음 둘로 넣고 둘러면 예쁠 것 같아요. 과연 완성된 주방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지야, 너 인테리어 좋아하잖아. 벽지 하러 가자. 네. 도배를 한 지 30년이 넘어 곰팡이로 얼룩지고 찢어진 벽지.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처음으로 여자가 왔는데 여자 게스트 왔는데 일 제일 많이 해. 와. 영지야 힘들면 네. 한번 해도 돼. 오빠 이거 다 해도 되니까. 네. 어? 어. 네. 아니 그래도 오빠들 많은데 네가 일하면 안 되지. 아유 아닙니다. 어, 저 강남이를 좀 시켜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저거 진짜 솔직히 완전 엄살 부리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분명 솔직히. 하는 일은 벽만 오빠가 다 이렇게 잡, 다 이렇게 하지, 자르고 하지. 그냥 오빠 보면 그지? 뭐 잡고 있고 이래요 진짜로. 이따가 다른 사람한테 일 안 한다고. 네 왜 엄청 막 아 좀 일 좀 해요 빨리 그거 하고 이거 그치? 도와줘요 막 이러고 빨리 하고 빨리 이거 도와줘요 빨리 어? 빨리 하고 도와줘. 오빠
너 때문에 나... 지금 네가 이거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우리 못한 거 아니에요. 빨리 파악하네 사람은. 진짜, 아 근데 진짜 솔직히 오빠 오빠가 잔머리 엄청 쓰네요. 그지? 네. 강남이 자기는 안 하면서 자꾸 네. 나쁜 소리 하니까 안 보이지? 일 열심히 하네. 나이도 어린데 이쁘고 착하고 일도 잘하고 어? 얼마나 좋아. 10명 오니까 다 열심히 하잖아. 어? 지금 완전 베스트 파트너예요. 어. 친오빠 안 좋네. 그냥 동네 오빠나 친오빠. 오빠 원래 동네 오빠를 조심해야 돼요. 아 그런 거야? 네. 아 그래서 오빠 조심해야 된다고? 네, 엄마가 항상 동네 오빠 조심하랬어? 그 동네 오빠 항상 그런 잘 되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있어가지고 혹시나 여기서 일하고 그러면서 1박 2일 동안 힘든 거 있으면 오빠한테 얘기해. 꼭 얘기할게. 그러니까 꼭 얘기해, 알았지? 네. 내가 이제야 인정을 받는구나. 어머니 저 매운 거 못 먹어요. 응? 전 매운 거 죽어도 못 먹어요. 전 매운 거 죽어도 못 먹어요. 매운 거요? 오빠 방금 엄청 중요한 얘기 놓친 거 같아요. 왜? 어머님이 뭐 매운 거 해주신다 그런 거 같은데. 멋있다. 어머니 그 매콤한 거가 괜찮대요. 응? 매콤하게 먹는 게 응. 괜찮대요. 전 매콤하면 아예 못 먹어요. 아, 너 하나만 굶으면 돼. 막내가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막내니까 어머니 약간 아, 매콤한 매운 걸 좋아한 것 같네. 네, 조금 매콤하게 해주시면 돼. 막내요. 저런 거 하니까 더 웃음. 막 오빠 진짜 너무 힘들어요. 오빠 이렇게 일 안 해요. 야, 너 저거 해봐. 오빠 저거 면허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잘 해요. 오빠 솔직히 생각해봐요. 지금... 제가 진짜 완전 딱 정리해줄게요. 오빠랑 저는 진짜 리어카하고 지게하고 저기 왔다 갔다 막 하잖아요. 그 진짜 발 벗고 뛰는 거잖아요. 근데 오빠는 저기 계속 진짜 이거 똑같죠? 오빠 이거 진짜 오빠 이거 똑같아. 오빠 일정 비한 줄 알았어요. 빨리 이거 해요. 나 너무 다리가 아파. 서 있어가지고 가만히 깜짝이야. 이래 빨리. 우와 진짜 크다. 가까이 와 이거. 빨리 오빠, 일하라고. 오빠 칼 들고 있어요. 야 칼을 왜 들고 있어요? 너 일하라고. 이거 왜? 야 너 일 좀 해. 너 이거 아직부터 안 해? 야 가보세요. 할 게 없어. 그럼 여기서 이거 해봐. 근데 나는 저기 있어야 되니까. 왜요? 파트나 변만이 형 파트. 파트만 금방 바뀌어 원래. 야, 이거 언제 뜯었어 이것도? 지금 뜯는 거야. 웃음소리 가득한 방과는 달리 스파이프들만 가득한 마당. 마님을 위한 작업대 제작은 수평 맞추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혼자서도 아무 문제 없다. 나는야 애장머슴. 길이를 딱 맞춰 재단한 각 파이프에 병만 머슴의 용접 기술이 더해지면 주인 어른을 위한 머슴아들의 특별 선물. 작업대 기초뼈대 완성. 어때? 좋아요. 어떤 부분이? 완전 착해서 진짜 외나짱. 아까 형이 나한테 좀 못되게 그려야 되나 좀 착하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조심해. 그런 분이야. 해라 해라. 해라가 뭐예요? 그게 뭐죠? 껌피는 것 같은 거. 봤다. 봤다. 야 너는 아, 막내잖아요 막내. 못했죠. 막내 막내. 그리고 오빠 야. 오빠 그 오빠가 조심하라 그랬어요. 저보고 오빠 조심하라. 막내. 아이 사자. 어 진짜 커. 야 진짜 커. 야 진짜. 일을 하든가. 형 이거 살인이야 형. 이거 하든가 너. 아 이거 브라이언 거니까 안방에다. 안방에다. 너 자꾸 왜 시켜? 아, 너 거기 해. 어디? 다 벗겨. 나 이거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아. 야, 야 이거 언제 때? 이거 언제? 뗐잖아요. 이거까지 떼는 거야, 이거? 네.
이거 그냥? 저렇게 되게요, 오빠. 아, 이거? 야,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네? 너 병만이가 딴 데 가라 그랬지. 네. 어떻게 알았어요? 짜증나갖고. 어떻게 알았어? 그지? 네. 안 봐도 그런 걸 알았어. 그럼 딱 이런 거 할 때 청산으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도 간섭 좀 해봐. 아, 왔다 갔다 해도 돼요? 해도 돼. 아, 그래요? 곧바로 얘기해 주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부를 때 또 왔다가 알겠어. 그렇게 해서 저쪽에 가서 또 불면 또 한다. 잔소리 좀 해주고 와. 오케이. 아니 병만 형이 나한테 갑자기 저 딴 방 한번 갔다 오라고 도와주고 막 그러더라고. 딴 방 도와주라는 게 어떠지란 얘기야. 아, 그런 뜻이었구나. 오빠, 우리 시끄럽대요. 형, 시끄럽대. 형. 나랑 주호 오빠 있을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호 오빠가 누구야? 형 이름 뭐라고? 주엽. 너 딴 일 없냐? 이거 하고 있잖아,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이거. 아니,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일이 안 되는데. 주엽이 형! 주엽이 형! 아니, 시끄러워. 너. 주엽이 형! 얘 진짜 허당이네. 현주? 엽. 현주요? 아니, 니가 발음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주엽 오빠. 아, 주엽이. 아, 주엽이야. 어? 주엽이 형이지. 아, 주엽이 형, 주엽이 형. 주엽이가 아니라. 아, 이름. 여비 형님 이래요, 차라리 기억. 여비. 네. 여비 형, 임마. 여비 형님, 여비 형님. 어. 어우, 야, 내가 가기 전에 오늘 사람 팰 것 같은데. 몇째 형이가? 뭔지 윤섭인가? 아, 뭔지? 아, 까먹었어. 형. 윤섭? 뭐지? 현주. 아, 현주. 주엽. 주엽. 아, 또, 이거 지워진대요.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 현주? 얍. 현주요? 아이, 살았다. 어, 진짜 커. 야, 진짜 커. 와, 진짜 심각하네. 주엽이 형이지. 아, 주엽이 형, 주엽이 형. 그대를 몰라요. 아무리 방송이지만 이 자식아. 형이 바보냐? 그래. 적당히 해야지 말이야.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그래? 점심 됐는데 벌써 지쳤다, 너 때문에. 점심이 넘었어요, 현주. 2시예요. 왜 이렇게 힘드냐? 여기는 왜 밥을 안 줘? 어? 야, 가서 네?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봐. 어머니, 저 바로 뒤, 브라이언 쪽 뒤쪽에 가면 어머니가 아까 뭐 요리하고 계셨는데 얼마나 됐는지 한번 봐봐. 어머니, 여비 형이 밥 달래요. 우레감을 칼로 썰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얇게 썰어야 맛이 난 거예요. 내가 사심을 잘 뜬다 했는데 전복도 지금 무리로 하려니까 그렇지 우리 애들 오면 이렇게 해서 그냥 놔버려 그러면 막 통차 먹어버려. 으득으득 한 30개씩 먹어보더라고 한 앞에. 그러니까 다들 건강해. 매우면은 요 코를 팍 올랐고 있는데 아직 그랬네. 저거 매실에 키스. 우리 설탕 안 치고 항상 매실로 하거든. 여기 양님 뱀이 보고 우르르야. 밥을 좀 비빌까? 볶아보네? 자. 어, 맛있겠다.
니네 죽여. 와, 이게. 아. 아버님, 나오시죠. 아버님, 나는 안 먹어도 돼. 아. 나는 원래 정신 잘 안 먹어. 그래도 조금. 가서 내가 동문화 해줄게. 네, 앉아서. 말동문화 해줄게. 네. 말동문화 해줄게. 김치. 자, 또, 밥그릇. 밥그릇 드세요. 네, 거기다가 좀 모래를 좀. 어머니, 좀 이쪽으로 오셔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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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엉덩이가 방금 다 나왔어. 엉덩이 보고 카메라가 밖으로. 저쪽이요. 내가 슬프 언제 방송이 나와보고. 아, 맞아요. 명은이다. 아, 정말. 아버님이랑 어머님 호흡 정말 잘 맞으신데? 강남아, 그 전복 물에 물 좀 넣어서 이렇게 좀 해봐. 물회를 만들어 봐. 보다라도 시켜. 전복. 야, 이거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네, 이렇게. 여기 전복 있는 데다가. 전복빵, 밥빵. 전복 비빔밥을 태어나서 이렇게 풍성하게 먹어보는 건 처음. 전복 비빔밥. 진짜 전복 비빔밥이야. 밥보다 전복이 더 많아. 예. 아, 먹어봐. 맛 좀 봐봐. 한번 먹어봐봐, 물 건데. 어머니, 저 가게 하나 오픈하시죠? 내가. 가게 하나. 정말, 정말 맛있어. 국내기 좀 쥐라, 이. 에? 국내기 좀 쥐라고. 근데 평소에도 이렇게 드세요? 응? 이런 거 전복 이런 거. 우리는 이렇게 먹을 게 없지. 아버님이 자주 드시니까. 아버님 이거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드세요? 우리 전복 싫어해. 잠깐만 이거 다 어이없어. 잠깐만. 반전. 이렇게 많이 해주신데 전복을 싫어하신다고? 아니, 맛있다고 맛있다고 계속 했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해서 먹어보면 맛있는데. 우리끼리 두 노인네 전복 한두 개나 닦고 와서 먹어보면 하나 먹기 싫어 보러. 왜요? 사람들이 많이 해야 맛있어. 분명히 그래. 아버님 연세가 그렇게 많아 보이시지가 않는데.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나 일단 너희한테 한 통 더 내버려야 돼. 아 진짜 재밌으시다. 어머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69세. 이제 70 됐어. 근데 두 분이 엄청 사이 좋아 보이세요. 지금만 그래, 지금. 이제 가버리면 두 분. 아버님, 진짜 코미디언 하시고 정말로. 아니, 어째 내가 말하면 다 웃더라고, 사람들이. 아버님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바다에가만 말하고. 일만 안 해. 커피 한잔 끓여주세요. 딱 그거. 평생 배고프면 라면 좀 끓이서 그거 끝. 그만하고 가세. 끝. 집에 와서 밥 먹고 잠자. 미역하고 다시마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아니, 젊은 사람 많이 있는데 이제 늙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놀기 심심풀이로 해. 심심풀이. 이제 적당히 드셨으면 이제 오후 일을 해야 되는데 급한 게 미역 업무가 오늘은 미역에 바다에 못 갑니다. 오늘은 미역에 바다에 못 갑니다. 아니 가서 지금 물이 썰물이 가고 있잖아요. 물이 빠져나가고 있어. 이때는 기재도 들도 못해. 아이 조류가 있어서요? 배가 푹 들렀다 푹 나왔다 배가 푹 들렀다 푹 나왔다 막 한디 안 가 지금은 못 가. 나는 좀 더 산다 갈래. 아니 저 이장님 채로 가면은 파도에는 걱정할 게 없지. 그러니까 우리 배들은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아. 물이 막 덮어 씹으러 배우구로 막 물이 튀고 올라와. 그러면 그러니까 옷이 젖어. 예, 젖어. 추워. 도로 가자. 갈거 아니야. 도로 가자. 아버님 그럼 일 제대로 하신 적 없으시겠네요. 가서 남자가 한번 갔으면 옷을 딱 입고 아무리 추워도 가야지. 배 출발 딱 하는데 파도 한번 앞에서 촥! 야 튜브 들어가자. 아 놈들은 어거지 쓰고 해요. 예, 예. 나는 아무래요. 아무래요. 추우니까. 아버님 아까는 라면도 끓여주시라고. 근데 그때는 따뜻하고 좋은 날. 기가 막힌 날이 있어. 아 기가 막힌 날. 기가 막힌 날이 있대. 아 진짜로. 배는 네. 안사인 배는 세척인가 준비해놨어 이장이. 그리 이장이 된대요. 아직 우리에게는 세척의 배가 남아 있어옵니다. 아버님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아버님. 아버님 미역 말고 독수함 마시. 미역은 내일 가고요. 오늘 그 독수함. 돌점에? 네. 그러면 오후에 그 일도 있으니까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이 돌섬 갔다 오기. 숫자 적은 사람이 가는 거 어때? 숫자 적은 사람이 간다고? 숫자 적은 사람이 뭐예요? 뭐 찌가 두 명이고 빠가 세 명이면 찌 두 명이 가는 거고. 아, 막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막 그럼 짝이 맞춰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오케이. 안내마진 거 가위바위보. 오, 3대 3. 3대 3? 오케이. 어. 안내마진 거 가위바위보. 아빠 왜 갑자기 안 해요? 아버님 걸리셨네. 네. 일단 아버님 가지고. 일단 아버님 가지고. 안 내무진 거 가위바위보. 해요 빨리 한 명 더. 넌 아버지. 아, 두 명이 이 두 명이야? 아, 여기서 두 명이 아니야? 그래서 전체에서 지금 아버님도 일반 분이 아니셔. 지금 맞아요. 방송인이셔. 맞아요. 지금 데뷔하신 거야. 아, 나간다. 갑자기야. 아까 아버님이 말씀하시길 바다에 나왔으면 아니 나는 거기서 라면도 끓이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 썼는데. 나 안 가! 안 가! 배가 세척이라 강남에 한 명 더 선택해서 좀 분위기 좋게 이제 그 여성분 들어왔으니까 예! 형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형이랑 같이 분위기 좋게. 저게 토 아니에요? 오? 응? 토. 토 아니에요? 뭘? 아니 아니야. 저런 거 아니에요? 바위? 아니 여기 저런 게 이제 바위에 붙어 있어. 바위에 붙어 있어. 저거는 못 먹어요? 이건 못 먹어요. 나이가 이렇게. 안 가세요? 예. 안 가요. 안 가요? 우리 끼리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네. 어머니. 네. 잘 갔다 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이장 고생 좀 하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형 안 들어갈 텐데. 네? 저 형 안 들어갈 텐데. 이게 형이 들어간다고. 어? 이게 형이 들어간다고. 어. 자 이제 이걸 넣어볼까. 들어가나? 그럼. 자. 되게 불편해 보이네. 자. 어? 자, 설마. 들어가지. 설마. 자, 네가 해줘. 설마. 자.
된다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니까. 남아, 남아. 야, 자, 자. 야. 아. 됐지? 자. 잘 갔다 와라. 지금 이 순간, 다다다다. 강남아, 앉아. 아, 너 앉으면 토할 것 같아. 너 위험해. 앉아, 빨리. 너 불에 빠지면 또 형이 들어가서 건져줘야 되잖아. 너는 형이 빠지면 안 들어올 거야? 왜냐면 어차피 형은 내가 못 구해주잖아. 무거워서. 그렇지. 내가 형 어떻게 구해줘, 이 아니, 몸... 조끼까지 입었는데. 와, 잠깐만. 아, 왜 이렇게 너무. 너 봐봐, 아까 이름 써 있었으면 위험했지. 진짜? 어? 험난한 시작이지만 오염되지 않은 자연이 기다리는 곳. 여긴가? 어, 여기다. 뭐야, 정글의 법칙이겠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일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칠기도 중 가장 큰 섬, 대칠기도. 해주류는 물론 고둥, 감성돔, 자연산 전복까지 잡을 수 있다는 천상의 섬입니다. 이곳에서 두 머슴은 천국과 지옥 어떤 맛을 경험하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와, 무인도. 우와. 가자. 야, 강남아. 이런 거 형이 들게. 들게가 뭐예요? 어, 이거 들고 갈게, 형이. 네. 와. 이런 데 돌 들으시면 네. 거동 많이 있잖아요. 맞네. 많이 있잖아요. 네. 이자님, 짬뽕 안에 있는 조개. 짬뽕 안에 있는 거? 그거는 여기에 없고 저기 양식장에 있어요. 양식장. 양식장. 네. 어, 토 아니에요? 이거 토? 어? 응. 그거 아니야. 토. 아니, 어? 토도 아니야. 이거 뭐예요? 그거는 토시야. 못 먹어. 저기 저기 토시야. 저거. 저거 검은 거. 이거 토? 그렇지, 토. 맞아. 토, 형. 톳. 아이고. 너 이건 할만하냐? 예. 어? 진짜 일하는 것 같아. 이거는? 예. 아까는 입만 일했는데. 그러니까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거. 어? 나 너무 잘 따는 것 같아. 근데 이거 많이 따 갖고 가요? 어? 이거 많이 따가야지 다 먹지. 그런가? 우리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 이렇게 힘든 거 알고 온 거지? 아니요. 몰랐어? 네, 제가 지금 이 정도일 줄은? 이 정도인 줄은. 아,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왜 나 고른 거야? 거기서 만약에 형이 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짜증나가지고. 아, 고맙다, 강남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마 걸렸어도 나 너 골랐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너 신은 꼴은 못 볼 것 같아. 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서로. 이름을 30번 얘기해줬는데 기억을 못해. 나 또 까먹었어. 또 까먹었지? 하, 진짜 너 뭐 여섭인가 이랬는데 유섭인가? 뭐? 눈썹이? 유섭이? 눈썹이? 누구? 나 존준아 형 이름 외우느라 1년 걸렸어. 준아 형 이름을? 네. 그 쉬운 걸? 네. 준아 형 진짜 1년 걸렸어. 여기는 딴 거 못 잡아요? 어디 갔지? 딴 거? 아까 그 고동 있잖아. 고동이? 고동. 고동이 뭐예요? 아, 내가 너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아까 그 동그란 거? 어. 아, 고동이. 어. 아, 저거 완전 많은데. 저기 가면. 아. 어, 너 열심히 할 땐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어? 열심히 하면 말이 없어져. 열심히 하니까 병만이 됐는데? 안 돼. 어? 안 돼. 어. 근데 이게 형 진짜 몸에 좋대요.
이게? 이게 진짜 몸이 좋대. 아. 이런 거 형 먹어야 돼. 맨날 술 먹지 말고. 아이고. 야 고맙다. 야 네 덕분에 이런 경험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울까. 다음부터 나 골룸 가만 안 둔다. 어? 얼마나 고마울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여기 진짜 많다. 어 여기도 많다. 여기 진짜 많다. 형 왜 이렇게 몸이 하얘? 야 너 남의 왜 자꾸 속살을 봐? 왜 이렇게 하얘? 아 너 왜 이렇게 내 속살을 보고 있어 네가? 얼굴은 까만데 왜 이렇게 하얘요? 얼굴이 어디가 까매? 너 허리 보여드려 엄청 하얘요. 진짜 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많이 했다. 이들이 바다에서 씨름하는 동안 병만이 해야 할 오후 작업은 마님의 쉼터 평상을 새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번엔 또 어떤 평상이 탄생할까요? 어라! 평소 같았으면 깔끔하게 다 잘라버렸을 쇠파이프를 끝까지 자르지 않는데요. 간격을 조금씩 넓히며 칼집만 냅니다. 파이프를 가차없이 구부리자 파이프가 부드럽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등받이 평상에 어떻게 보면 3인용 선베드? 역시 대장 모습 만능입니다. 등받이까지 고려한 안방만인 맞춤형 평상. 완성된 신개념 평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거 등받이예요? 응, 등받이. 아니, 무슨 설계도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오! 그냥 애드립. 짱이에요. 나 저거 해야 되는데, 저 보고 싶다. 너무 눈부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겹. 아 재밌겠다. 그러면 이거 한 다음에 이걸로는 막 이렇게 의자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로? 어, 어, 어. 이걸 쭉쭉쭉 깔면 돼, 바로. 그럼 또 톱질 하시겠네요? 톱질 하시겠네요? 어, 톱질 저걸로. 이게 근데 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약간 그 녹이는 것 같은데 이거 녹으면서 그냥 철 녹으면서 붙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대봐. 네? 네 해봐. 아니 하면 안 되잖아요. 어, 아니 괜찮아. 해봐. 해도 돼요? 어. 하고 여기다 대봐 여기다. 아. 더 탁탁. 해봐. 해봐. 우와. 아. 그래서 너무 대고 있어도 너무 대고 있어도 이렇게 붙어버리고. 아~, 어. 아. 너무 오래 되고 있으면은 그리고 구멍 나잖아요. 구멍이 나. 그렇죠.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야. 아.
그 다음에 네. 이제 이 나무를 길에 맞춰야 되죠. 어. 제가 그걸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어, 그래? 야, 이거 엄청 크다, 그거. 어? 봐봐. 아, 얘네도 크지? 이거 봐. 어, 크다. 어. 그거 맞아요? 고동이라니까? 이거 또? 와, 여기 고동 장난 아니다. 와. 어, 개. 형, 개가 맛있어, 개. 개? 개도 튀겨 먹으면 맛있지. 그러니까 개 잡자, 개. 개로? 저 신났어요, 지금.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야, 그럼 너 신나는 거 혼자 하지 왜 형을 데리고 왔어? 같이 하지. 오, 이거, 이거. 어? 이거 또 개. 아, 형, 아, 형, 아, 형. 아, 괜찮아? 장갑을 뜨네, 그냥. 와. 위험하다, 얘네. 아이고, 이게 형 이름 뭐였죠? 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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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 나는 못해요. 어? 못해요, 나는. 고동. 맞네, 여기 맞네, 형, 여기 맞네. 와. 야, 걔 네 마리 잡았어. 걔 네 마리? 한 번에. 와, 씨. 질 수 없어. 어? 질 수 없어. 이거 해갖고. 이따가 어 물고기 물고기도 있어? 물고기 잡았어? 어? 물고기 잡았어? 잡았어? 물고기 잡았어. 잘했네. 잘했어. 이거 불쌍하니까 어? 도망가라고. 잘가. 그 좀 귀엽지 않았어요? 어? 그 좀 귀엽지 않았어요? 귀엽다고 걔가? 아, 나 나. 어 너 귀여웠어. 지금 잘가 하면서. 어 잘했어.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 어, 아주 귀여웠어. 심쿵. 어. 영지랑 이랑이랑 강남이랑 이랑이랑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 강남이랑 이랑이랑 아, 진짜요? 어. 왜? 어? 왜? 강남이 말만 많은 줄 알았는데 일도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어. 나는 돈 많이 가는 시대가 더 좋았는데. 아, 그래? 야, 이거 다 놔둬버려야겠다. 알았어. 야, 병만이랑 내일 다시 와. 잘못했어. 어? 아니. 장난. 어. 다음에 이런 거 걸리면 형 꼭 하지 마라. 알았어. 어? 아니, 그렇게 해줘. 어?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이거? 아니,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 야, 이런 좋은 경험은 너 혼자 해도 돼. 아니, 그리고 걔, 어. 걔 뭐야, 걔 여자애. 걔가. 영지! 연지가. 아, 영지! 연지가. 영지! 연지? 어떻게 이렇게 재밌지? 강남아, 이 정도 잡았으면 우리 먹는 건 충분할 것 같은데. 술 갈까요? 어, 준하 형 오니까. 아, 준하 형? 어, 이거 해갖고 저녁 먹자. 아이고. 아이고. 오늘 잡은 게 뭐라고? 토. 어? 토. 헛? 토. Growing like a breeze, country road. Go, go. 아 좋다 경치도 좋고. 아 좋다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거 이렇게 너무 이뻐. 아 걸려 있네 끝에. 와.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170. 저 끝에를. 네. 끝을 딱, 그 끝에 딱 펴시는. 네. V자로 탁 하는 거야. 네. 이거를 옆으로 제끼면서 내려야 내려가. 옆으로 제끼면서. 보여주세요. 내리고. 가. 네. 어, 완전 정확하게 떨렸어요. 그러면은. 또 이거. 방금처럼 해봐. 아. 거기 누르고 잘라봐. 네. 네. 됐어. 어. 자, 이제 누르고. 네. 눌러봐. 눌러.
됐어, 됐어. 우와. 딱 잘리면은 바로 손잡이를 바로 놓으면 아... 안전하게. 네. 형님 너무 전에 없이 친절한데요? 가르쳐 줘야죠. 남자면은 키스 같은 경우는 남자니까 과감하게 야 그렇게 좀 하라고 이렇게 하지만 또 여자한테 또 그러면은 욕 먹잖아요. 엄청 친절하세요. 들어서. 어. 완전 재밌어요. 오, 딱 맞아요. 이게 뭐예요? 페페. 이걸 계속 밀어요? 여기 부분을 네. 깎아가지고 네. 이 돌출된 부분하고 아. 평평하게 맞추려고. 그러니까 눌러봐. 누르고 있어, 이렇게. 자, 눌러. 맞지 이제. 우와. 이렇게서. 올렸으면은 몸에 멀리 떨어지면은 떨어지면 아. 떨어질수록 얘가 많이 흔들려. 네네. 몸에 붙여서 살살 돌려. 살살 돌렸지. 네. 어느 정도 박혔지. 네. 이때 서서히 힘을 주면서. 그래서 들어가지 말고 딱 이렇게 딱 놓는 거야. 그렇지. 이게 중요해. 힘도, 힘 배분을 잘해야 된다고. 위로 올라와서. 위로 올라와서. 딱 자세히 잘 잡고. 적당히 누르면서 해봐. 자. 알았어, 됐어. 알았어, 됐어. 자. 어, 대단한데? 정철이보다는 안 돼? 너무 달라요, 지금, 예전하고. 뭐 칭찬한 거 처음 봤어. 아니, 그걸 왜 자꾸 다르게 보냐고요. 이 사람이 자꾸, 어떤 의도로 편집을 하려고 자꾸 이렇게. 평소에 설명 안 하시더니. 그러니까. 친절한 설명과 함께. 아니, 그걸. 원래 되게 무뚝뚝해요. 여자한테도. 야, 빨리. 무뚝뚝한 대장머슴 병만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자기 대장머슴을 꿈꾸는 영지.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만드는 첫 번째 평생.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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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과 드릴 소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만인만을 위한 평상이 점점 그 모습을 갖춰갑니다. 마음에 드세요? 너무 잘해요. 우와, 짱이죠? 대단하다. 아버지 이제 딱 여기 등받이 만들었으니까 한번 여기 딱 기대고 한번 앉아보세요. 네. 내가 한번 앉아봐요. 네. 아 좋습니다. 아 세워라 하지 말아라. 세워라 제발 좀 가지 말고 땅 멈춰라. 고장난 벽지게 하지. 우와 이걸 이게 저 어디 저 공원들이 가면 네. 왔다 여기서 한번 찍어주시오. 우와. 짠. 어? 여기 여기 여기. 네. 사랑해. 와 이거 어떻게 하세요? 이거. 이거 누가 돼? 와. 사랑해. 네 이게 하트예요. 하트. 여기 여기. 다시 눈뜰까요? 사랑해. 할게요. 같이. 2, 1. 어, 아, 이제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이거인데,
손가락을 가운데 걸 자꾸 올리시죠. 지금 이렇게 바를 건데 여기 저희가 바를 것보다 조금 더 넓게 위로 위로 아직까지 기포가 없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밑에서 떼어내면서 헤라로 밀면서 당길 거예요. 이렇게요? 잘 붙었죠? 장갑 같은 걸로 다시 한번 꾹꾹 눌러주면 되거든요. 팔을 이렇게 눕혀서 이 상태로 아~ 쭉 이렇게 쭉. 그래서 아니, 네, 쉽게 잘라주시는구나. 이게 지금 겨울이라서 접착력이 좀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꾹. 전체적으로 노곤노곤하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느낌이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치? 약간 멀리서 보면 원목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어느덧 설렘으로 시작했던 하루의 해가 저물어갑니다. 누구 하나 힘들다 불평 없이 좋아하실 마님을 생각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힘을 내는 머스마들입니다. 아, 딸도 하나 있네요. 양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저녁 음식 재료 넉넉히 들고 돌아온 주엽과 강남머스마. 네. 그건 너무 바깥이야.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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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려놔, 내려놔. 왔어요, 이런 것도 없구나. 자연스럽게 아 왔어요. 많이 끝냈네 이것까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거 다 끝냈어요. 너무 이쁘다 형. 우와. 영지가 일을 잘하네. 저 공구 3개 배웠어요. 용접도 해봤어요. 용접도 해봤어요. 용접도? 그냥 칙칙칙. 병만아. 너 나는 안 가르치죠? 너 나는 안 가르치죠? 어? 난 왜 용접 안 가르치죠? 많은 걸 하잖아. 요거를. 네. 여기다가 한번 해보게. 그리고 합판 하나만 더. 네. 자, 용지야 이제 박으면 돼. 너 약간 강남이 대할 때랑은 좀 다른 것 같다? 강남이 대할 때. 분위기 다른데요, 지금? 남자잖아. 여자는 좀 부드럽게 돼. 아, 그래요? 아. 주여봐. 여기 빈데 있어. 그런데. 여기 박아야 돼. 나한테도 친절하게 얘기해줘. 어? 나한테도 친절하게 얘기해줘. 야, 그럼 징그럽지, 너한테. 병만이요, 저 뭐예요? 친절하게. 우리는 이거 약간 네. 곡선 그려가지고 지붕 만들 거야. 아, 이거를. 아, 궁금하네. 멤버가 누굴까? 아, 또 시작이구나. 또, 아, 또 못 자르는 소리가 또 나네. 야! 아유, 조금 더 그냥 소리 들리네. 안녕하세요. 네. 영지? 네. 맞지, 영지? 네. 카라. 네, 카라. 안녕하세요. 어이, 우와. 머슴아들의.
이야기. 뭐야 이만해. 적당해야지 말이야.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형이 바보냐?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진 분위기. 머스마들에겐 무슨 일이? 늦게 와갖고 무슨 할 얘기가 있어요 형. 그만해. 아이고 엄마 말 들으라 그만해. 머슴들에게 생긴 갈등 그리고 뒤틀려버린 관계. 그래도 일은 멈출 수가 없다. 모두가 일하는 가운데 사라진 병만. 멋있는 바다 사나이를 꿈꾸며 머슴아들 최초 바닷일에 도전한 대장 머슴 병만. 아, 그러니까 이거 물살이 지금 이거. 대장 머슴의 기막힌 바다 정복기 기대해주세요.